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의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우리 그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G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나름 좀 많은 사연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5G 통신 장비 그런 부분에서 5G 핸드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은 여기저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액션들도 좀 취해졌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져버리고 그 코로나가 되게 크게 확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산이 되고 연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없이 기간과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밀리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이든이 이 5G라든지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구축을 한다.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예산까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와, 그러면 이번에 진짜인가? 이미 백신 접종률도 많이 늘어났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온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뭐 예산 평상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이번엔 진짜 아니야? 이런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더 밀리지 않고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밀리는 모습이었으나 2분기에 에이스테크에서 뭐가 나왔죠?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바로 적자폭이 대폭 개선이 된 겁니다. 물론 지금도 적자겠지만은 적자폭이 대폭 개선이 된 거고 그 개선된 부분이 흑자로 전환이 되는 3분기, 그 다음에 확장이 되는 4분기. 우리는 이걸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많은 뉴스라든지 브리핑 내용에서 봤을 때에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좀 뉴스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미국 그 AT&T 재난망 그 기술 공급을 한다. 그래서 대규모 공급 계약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 재난 안전통신망 퍼스트넷을 운영하고 있는 AT&T의 무선통신 솔루션과 전용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에이스테크 등 관련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일단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요,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는 AT&T 퍼스트넷 재난 안전용 그 롱텀 에볼루션 기반의 무선 그 무전 통신 기술이죠. 이 솔루션 단말기 14종을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MCPTT는 그 재난 핵심 기능인 그 무전 통신과 실시간 그룹 통화가 가능한 기술이고요. 삼성전자 측은 AT&T 퍼스트넷 재난망 솔루션과 단말기를 공급했다라면서 초기 물량 확보했다.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와 재난 안전망 사업 협력을 체결한 바가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국내 중소협력사와 진행해서 국가 재난 안전통신망 사업은 공공망으로서 세계 최초로 롱텀 에볼루션 반영이 되면서 관심을 끈 바가 있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테크가 이 부분에 나름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박스권 내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박스권 하단까지 있다라고 하면 다시 상단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다가 실적,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5G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요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 우리가 작성해 볼수 있겠죠. 아이폰 13이 5G인데 이 5G가 중국에서 무려 600만 대가 선 주문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G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갤럭시 뭐 폴더 이런 거 있잖아요. G 폴더라든지 그냥 폴더 3까지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은 이 아이폰 13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5G에 대해서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인프라 구축 정상적인 5G 속도를 누리기 위한 통신사들의 아니면 또뭐 통신 장비 업체들의 이런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가 될 거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카톡 친구 추가가 되면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혜택 중에서 회원님이 좀 보실 만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은 저희가 찍어서 볼 수 있게끔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그 링크를 뭐 문자로 보내드리냐 그런 게 아니라 친구 추가가 되어 있으면 그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은 카톡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저희랑 카톡 친구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저희가 서로 인지할 수 있게끔 서로 대화가 통화 한 번 정도는 대화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보내드리는데 이 영상이 뭐냐면은요,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분들이 뭐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참고하시면 매매에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일회성으로 보내드리는 그 영상이 아니에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내드리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받아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대응을 하거나 조금 관망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혜택 다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저 이제 매매했던 내역들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도 휴캠스라는 종목 매도를 했는데요. 저 매매했던 내역들 회원님들께서 주주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좀 인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보시면 아, 이 정도면은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매매하는 스타일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서 상담 요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